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시내 생활권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계략적인 정보를 살펴보자면 전체 면적 1630제곱미터, 약 493평 두필지로 전 674제곱미터, 약 204평, 답 956제곱미터, 약 289평입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입니다. 모든 생활 반경이 자차 5에서 15분 거리인 홍성 시내 생활권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한 곳으로 도시지역에 속함으로 이에 걸맞은 활용성 뛰어난 토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매매가는 평당 60만 원, 전체 2억 9,580만 원입니다. 토지와 바로 이웃한 대학 캠퍼스도 보입니다. 녹음 짙은 산과 작물이 자라는 밭들이 한여름 뜨거운 볕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밭의 작물이 정갈합니다. 부필주의 토지에 경계를 표시하듯 서로 다른 작물을 심어 놓았네요. 멀리 또는 가까이 보이는 아파트와 원룸들이 토지 주변 풍경입니다. 전원주택 단지도 보이는군요. 시내 중심가에서 약간 벗어난 곳이라 너무 많이 북적대지도 않고 조용히 생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논과 밭과 산이 모두 풍경 안에 들어오는 지방 소도시의 여유로움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5분 정도 거리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군청, 의료원, 역 등이 모두 자차 5에서 15분 거리인 시내 생활권입니다. 충남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도 15분 내면 갈수 있군요. 보시다시피 대학교까지 바로 옆에 있죠.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근에 축사 등 혐오시설도 없는 곳입니다. 도시지역의 대학교까지 끼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모로 활용성 많은 곳이므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용도와 맞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어서 오셔요. 고맙습니다.